네, 1월 7일 토요일 가이드 영상. 학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적대별로 지금부터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기준은 하위권은 소름 돋는 모의고사, 프로파일러 모의고사 기준으로 50점이 안 되는 학생이라고 규정할게요. 중위권은 55점이 아니라 50에서부터 70에 있는 학생들을 우린 중위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상위권은 이제 70이 넘는 학생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소름 돋는 모의고사라든지 프로파일러 모의고사 없으면 기명 모의고사 기준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하위권 문과 학생들, 중위권 문이과 학생들, 상위권 문이과 학생들 기준으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만 보면 하위권 학생들한테 희망적인 건 뭐냐면 세종대와 성균관대가 오전에 시험 시간이 이렇게 겹쳐버립니다. 그러면 상위 학생과 하위 학생은 요두 개에서 선택을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상위권의 학생들은 분명히 이 성균관대를 지원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중하위권 학생들은 세종대를 반드시 잡는 게 좋겠다. 문과 학생들은. 됐죠? 그리고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아마 한양대에서, 아니 성균관대에서 한양대 루트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상위권 학생들은. 됐죠? 혹은 중위권 학생들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성적이 극 하향이다, 내가 성적이 너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세종대 다음에 연세대 미래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선택은 하위권에 해당되는 학생들, 하위권의 문과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위한 가이드였습니다. 이번에는 중위권 문과 학생들 갑시다. 여러분, 오전에 이렇게 겹칠 건데, 성균관대 쓸 겁니까? 세종대 쓸 겁니까? 분명히 오전에 이렇게 겹칠 건데, 중위권 학생분들은 세종대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세종대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세종대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호텔 관광, 경영 경제는 기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사회과학대학, 인문과학대학이 더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물론 올해는 성균관대랑 겹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2년 이전년도보다는 세종대가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를 만약에 안정 지원한다라면 경영, 경제, 호텔, 관광은 기피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세종대 기출문제 풀어보셨죠? 세종대 기출문제 기준으로 150점이 나오지 않으면, 100점 만점으로 75점이 넘지 않으면 절대 호텔 관광, 경영 경제 쓰지 마시고 다른 학과로 하향 지원하셔야 돼요. 세종대 기준으로 150점 안 나오면 호텔 관광, 경영 경제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이번에는 중위권 기준으로 이과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학생들은 아마 시간대가 성균관대는 모두가 응시는 가능해서 이과 분들은 중위권이든 상위권이든 성균관대를 분명히 지원하게 될 것이더라. 됐죠? 그리고 나서 나는 이과의 중위권이다. 잠깐만요. 요게 이과의 상위권 학생들의 일반적인 선택이에요. 됐죠? 이과 상위권 학생들은 성균관대 보고 나서 분명히 한양대로 넘어올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만약에 이과의 중위권이다 하시는 분들은 성균관대에서 세종대로 선택하는 게 어떨까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대의 이 자연계가 아마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라이벌들이 한양대로 분명히 쏠릴 거기 때문에요. 됐죠? 그래서 자연계 이과의 중위권 학생들은 이 성균관대 다음에 세종대를 쓰는 이 루트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문이과 뭐 문과든 이과든 상위 자원들은 무조건 이 선택일 거예요. 여기가 됐죠? 성균관대 시험 볼 거고 한양대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고민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내가 상위권이라면 성균관대를 쓰고 한양대를 쓰는 게 맞더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성균관대가 올해 서류가 600자로 늘어났어요. 성균관대 600자로 늘어났고
다음 주 현강에서는 이 성균관대 등 한양대도 원서 접수를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월화수목 4일 동안에 완전 집중할 생각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성균관대 기준으로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 생각부터 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좋은 건 서로가 서로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 것도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 어떻게 서류를 써야 됩니까? 라는 가이드를 내가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가이드 영상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면, 똑같은 과를 심지어 현장에서는 60과 80, 현장에서는 20점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를 지원했는데 점수가 낮은 학생이 1차를 붙고 점수가 높은 학생이 떨어진 사례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커트라인이 무의미하고 서류의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올해 성균관대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영상 딱 보고 나서 성균관대의 서류가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검토를 해보고 제출할 필요는 있다. 물론 전문가의 검토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과 검토를 해서 어느 점이 불리한지, 어느 점이 강점인지를 반드시 보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되셨죠? 오케이. 이런 가이드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빠르게 여러분의 선택에 가이드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필 열심히 하시고요. 남은 일정도 우리 화이팅 합시다.